네, 어서 가요. 늦게 있어. 어, 잘 편하세요. 그래요. 빨리 가야 인절미를 얻어먹는데. 네? 인절미라니요? 어? 몰랐냐? 인절미를 만들어서 나눠준다더라. 아이고, 아, 빨리 가봐야겠다. 아, 빨리, 빨리. 자, 이 비켜. 아, 아저씨, 아, 저도 같이 가요. 나눠주네. 어? 근데 아저씨, 저게 뭐예요? 아, 저건 똥매라고 한단다. 옛날엔 저렇게 찹쌀을 밥처럼 쪄서 절구에 담고 똥매로 쳐서 떡을 만들었지. 우와, 그래요? 재밌다. 아, 자, 인절미요, 인절미. 아, 아, 저도 좀 주세요. 인절미 좀 주세요.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자, 어? 주문이다 주문. 야호. 주문이요 주문, 주문이요 주문, 누가 누가 보냈을까. 주문이요 주문, 주문이요 주문, 무슨 요리를 주문했나. 요리를 시작하자. 뭐야, 어? 주문했어? 응. 자, 휘연아, 읽어봐. 고마워, 요리사. 안녕, 나는 8살 김현지라고 해. 우리 동생 은우가 배달을 너무 먹어서 큰일이야. 고마워, 요리사. 우리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과자는 없을까? 몸에 좋은 과자? 어떻게 만들어야 몸에 좋게 만들지? 내가 얻어왔어. 희연아, 하나 먹어봐. 자. 맛있지? 인절미로 과자를 만들어볼까? 에? 인절미로 과자를 만든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잖아. 어? 어디 볼까? 어, 보인다. 우와. 인절미 속에 대추를 콕콕 넣고 꼭꼭 오므려서 만든 바삭바삭한 인절미 과자예요. 네? 인절미처럼 안 보인다고요? 당연하죠. 인절미가 확 달라졌으니까요. 인절미 과자 기대해 주세요. 인절미의 색다른 변신, 바삭바삭한 인절미 과자예요. 고마워, 변신. 짜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도 꼬마 요리사 휘연이가 맛있는 요리를 하러 왔어요. 꼬야도 왔어요. 휘연이는 꼬야가 없으면요 요리도 하기 싫어해요. 어? 아닌데? 어, 아유, 휘연아, 그렇다고 좀 해. 난 아닌데요. 휘연아, 그렇다고 하라고 하네요. 헐? 아이고, 뭐야? 봐봐, 움직이는 소리대도 뭐라고 하잖아. 아유, 창피해. 움직이는 소리대, 어서 와. 아하, 꼬마 요리사,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요리 천재 뽀글이랑 요리 요리 뽀글 뽀글 뽀글으르 요리 요리. 뽀글이 아저씨. 뽀글이 아저씨, 아저씨도 저 없이 요리 잘하실 수 있으세요? 응? 아니다. 아유, 난 꼬야 없인 아무 요리도 할 수 없어요. 우와, 정말이야? 그럼. 휘연아, 봤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줄 때 요리 잘하라고. 어이구, 알았습니다, 꼬야님. 자, 그럼 꼬기 아저씨, 오늘의 요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바로 바삭한 인절미 과자예요. 아니, 휘연아, 저게 정말 인절미냐? 네, 아저씨, 분명히 인절미예요.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 저게 어떻게 인절미로 보이겠냐? 아이 참, 저건 인절미 과자지요? 그거 참, 인절미로 과자를 만들다니. 아무리 봐도 인절미 같진 않지만. 암튼 재료부터 좀 볼까? 네,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를 알아볼까요?